7 days a week. Korean News Network, KNN. 당신을 위한 최고의 치과, 술반 치과 제공입니다. SBA 융자 최강, 뱅크아시 하나가 여러분 가까이에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27일 수요일 아침을 여는 뉴스입니다. 먼저 오늘의 날씨 전해드립니다. 27일 날씨입니다. 더위 계속되겠습니다. 수분 섭취 많이 하시고 건강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최고 기온 87도, 최저 기온 70도입니다. 날씨였습니다. 계속해서 조종무 보도 본부장의 지역 뉴스 브리핑이 이어집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27일 수요일 뉴욕 일원에서 발행된 한국어신문에 실린 주요 로컬 뉴스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중앙일보부터 가겠습니다. 중앙일보 오늘 일면 탑은 금융 한파로 인해서 주택가치가 하락하고 수입이 감소돼 아시안들의 순자산이 반토막이 났다는 그런 제목을 달고 있습니다. 4년 전에 비해 54%나 감소해 소수인종이 큰 피해를 입었다는 부제도 달려 있습니다. 비영리정책연구소인 퓨 리서치 센터가 어제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2009년 아시안의 중간 가구 순자산이 7만 8천여 달러로 2005년 16만 8천 달러보다 무려 54%나 감소했습니다. 4년 전만 해도 순자산이 100인보다 많았지만 4년 만에 반토막이 났다는 것이죠. 이 순자산이라는 것은 주택가격과 자동차, 금융자산 등을 합친 이 총자산에서 대출금과 자동차 할부금 또 신용카드 사용액 등 부채를 뺀 것입니다. 이처럼 아시안 등 소수계의 타격이 컸던 이유는 금융위기로 주택경기 거품이 빠졌기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부동산을 대표적 자산으로 삼고 있던 소수계의 자산이 덩달아 급락했던 것이죠. 다음 소식은 이번 주말 미드타운 터널 퀸스 방향이 폐쇄된다는 소식입니다. 메트로폴리탄 교통공사가 발표한 바에 따르면 토요일인 30일 오전 1시부터 월요일인 8월 1일 오전 3시까지 퀸스 방향 터널을 폐쇄하고 맨해튼 방향 터널을 양방향 운행한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번 공사는 터널 내부에 오래된 그 콘크리트를 교체하는 동시에 파토를 보수하고 일부 구간 도로 재포장도 한다고 합니다. 그 공사 기간 동안 맨하튼에서 퀸즈로 향하는 운전자들은 세컨 에비뉴와 더드 에비뉴 사이에 34스트리트 그리고 35스트리트를 통해서 터널로 진입할 수 있다고 합니다. 다음 소식은 이 뉴욕시 5개 보로 중에 퀸스 전철역이 가장 청결하다는 소식인데요. 메트로폴리탄 교통공사가 조사해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퀸스 전철역들은 청결도 검사에서 86.4%의 합격률을 보였다고 합니다. 이번 자료는 MTA 검사관들이 각 역들을 수시로 방문해서 쓰레기 상태라든지 낙서, 청소 상태 등을 토대로 청결도 합격 여부 기록을 합산해서 평균을 낸 것이라고 합니다. 그 옆에는 도로별 지하철 탑승 환경 만족도가 그 도표로 나타나 있습니다. 다음 소식은 그 한국어 정규 과목 채택위원회가 지금 그 펠팍과 리치필드 뉴저지의 그 두 도시에 한국어 그 정규 과목이 채택됨으로써 그 자금이 필요한데 모금 운동을 벌이면서 지금 탄력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최근에 그 강현석 전 뉴욕 평통회장이 만 달러를 냈고 한 독지가가 7,500달러를 매칭 기금으로 기부를 했고 또 뉴저지 한인 장로교회 또 뉴욕 사무기 터보 스포츠 이런 데서도 1,000불, 5,000불씩 그 기부에 응하고 있습니다. 결국 그 필요한 기금 3만 5천 달러의 절반이 지금 모아졌다는 희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어서 한국일보로 가겠습니다. 한국일보 오늘 일면 탑은 한인 노인 6명 중 1명이 홀로 산다. 퀸스 지역의 65세 이상 34.6%가 정부 지원금에 의존해서 생계를 이어가고 있다는 그런 내용의 그 기사입니다. 도표가 여러 개 나와 있군요. 퀸스 칼리지 부설 재외한인사회연구소가 어저께 그 세미나를 열었습니다만 그 세미나에서 그 노길희 방문교수가 지난 6월 15일부터 7월 15일까지 한 달 동안 퀸스 지역 65세 이상 한인 노인 24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뉴욕 한인 노인 생활 실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제거 응답자의 16.7%가 자녀와 배우자 없이 홀로 살아가는 독거노인으로 집계됐다는 소식입니다. 또 부부 단둘이만 산다는 응답자가 모두 95명으로 전체의 39.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주 수입원과 1개월 용돈 규모 평균이 300불이 좀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한인 노인 가구의 형태 등 도표가 자세한 내용을 알아주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은 한국 거서증을 취득한 미주 한인들이 급증하고 있다는 그런 제목입니다. 한국 법무부가 최근 공개한 2011년도 상반기 외국 국적 동포 거서신고 현황에 따르면 지금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6개월간 미국 국적의 한인이 거서증을 발급받은 사람이 총 37,462명으로 집계돼서 전년 동기 대비 11.4%가 증가했다고 합니다. 이른바 그 한국판 영주권으로 불리는 거서증을 취득하는 동포들이 늘고 있는 것은 한국에서 활동하는 데 있어서 한국인과 동등한 권리를 누릴 수 있다는 그런 장점 때문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13세 이하의 어린이를 차 안에 혼자 두면은 아동 방치가 된다. 차뿐만 아니라 이제 집도 마찬가지죠. 그 뉴욕 아동보호국에 따르면 12, 13세 이하 어린이를 혼자 두는 행위를 아동 방치로 규정하고 있으며 13세 이상인 경우에도 혼자 그 생활이 불편한 아동인 경우에는 조사를 받는다고 합니다. 어린이를 차 안이나 집 또는 놀이터 등에 홀로 방치해 두는 행위를 아동 위험 그 방조 혐의라고 하는데 체포나 수감이 가능할 뿐 아니라 심할 경우에는 자녀 양육권까지 뺏길 수 있다는 점을 부모들이 명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소식은 그 29일로 예정됐던 코리아데이 행사가 내달 16일로 연기됐다는 소식입니다. 한식 세계화 추진위원회가 발표한 내용인데요. 최근 몰아닥친 그 폭염 등으로 준비 작업에 차질이 생기면서 20여일 늦추기로 했다고 합니다. 뉴욕 한국문화원의 제1회 뉴욕 K-POP 경연대회도 코리아 행사 프로그램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내달 18일로 연기됐습니다. 이상으로 7월 27일 수요일 지역 뉴스 브리핑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한인사회 주요 취재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맨하탄 쉐라톤 호텔에서 인천공항공사와 대한항공 뉴욕 지점이 공동으로 인천공항 환승 설명회를 열고 뉴욕과 인천을 잇는 대한항공 A380 차세대 항공기를 소개했습니다. 주혜진 인턴 기자의 보도입니다. 인천공항공사와 대한항공 뉴욕 지점이 주류사회 여행업계 관계자와 한국계 여행사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열었습니다. 인천공항공사는 현재 인천과 중국 35개 도시, 일본 27개 도시, 미주 지역 20개 이상 도시 등 세계 170여 개의 도시를 연결하고 있어 뉴욕, 뉴저지 시민들이 한국뿐 아니라 아시아 쪽을 보다 편리하게 환승하고 이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날 설명회에서 참석한 주류사회 여행업계 관계자들에게 한국에서 환승할 때 둘러볼 수 있는 관광지들을 소개해 주목을 끌었습니다. 한 시간 내에 다른 도시로 연결할 수 있습니다. 이런 through check-in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가능해서 짐을 승객이 24시간 내에 찾지 않고 바로 security check을 하고 그리고 바로 목적지까지 갈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다른 타 경쟁 공항보다도 월등하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대한항공은 A380 차세대 항공기 2호기 도입에 따라 인천과 도쿄, 인천과 홍콩에 이어 8월 9일부터 인천과 뉴욕을 잇는 A380 항공기를 투입해 노선을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특징이 있다면 아마 이코노미는 세계에서 제일 넓은 앞뒤 좌석 간격을 가지게 될 것이고 2층은 전층이 비즈니스로 이용이 됩니다. 그 외에 그 라운지 시설이라든가 각종 편의 시설이 제공이 됩니다. 세계 최초 기내 면세품 전시 공간을 겸비한 A380 항공기는 8월 9일부터 8월 31일까지 주 3회, 9월부터는 주 7회 투입됩니다. KNN 뉴스 주혜진입니다. 뉴저지 상록회가 리치필드 타운 측으로부터 최종 허가가 나오는 대로 올해 가을 리치필드로 이전할 계획입니다. 김상수 인턴 기자가 보도합니다. 뉴저지 상록회가 최근 리치필드의 한 상용 건물과 리스 계약을 마쳤다고 발표했습니다. 5,350스퀘어피트 규모의 2층 건물의 새 회관은 현재 회관보다 5배 이상 큰 규모입니다. 뉴저지 상록회 측은 현재 리치필드 타운 측으로부터
최종 허가를 기다리고 있으며 빠르면 올해 가을에 회관을 이전할 계획입니다. 리치필드 슬로컨 에베뉴라고 하는 곳인데 거기에 큰 빌딩이 있습니다. 우리가 5,350 스퀘어풋인데 1층과 2층을 다 사용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그쪽으로 이전을 하게 되면은 많은 새로운 다양한 프로그램을 할 수 있게 되고요. 그리고 지금까지 우리가 하지 못했던 모든 그 꿈들이 다시 새롭게 이루어질 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뉴저지 회관에 비해 두 배 가까이 늘어난 렌트 비용은 유지 비용만 1년에 5에서 6만 달러가 소요됩니다. 이명석 회장은 서비스 확대를 위해 회관을 확장 이전하지만 그만큼 운영 자금이 많이 들어간다며 한인사회의 도움이 절실하다고 호소했습니다. 1990년 설립된 뉴저지 상록회는 55세 이상 1,600여 명의 회원을 두고 있으며 부설기관으로 사회복지상담센터와 비상식량지원센터 등을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KNN 뉴스 김상수입니다. 이민세관단속국 ICE의 불법 체류자 고용단속이 강화되고 있는 가운데 최근에는 동북부 지역에 있는 업체들이 잇따라 불법 체류자 고용으로 벌금을 부과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ICE에 따르면 지난 2008에서 2009 회계 연도에 현장 단속이 시작된 이후 지금까지 불법 체류자 고용으로 부과된 벌금 액수만 710만 달러가 넘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고용주들은 사실대로 작성된 I-9을 작성해 보관할 의무가 있는데 잘못 작성된 서류를 시정하지 않을 경우 건당 최저 110달러에서 최고 1,100달러까지 벌금이 부과됩니다. ICE는 종업원의 신원 확인을 위해 연방정부의 전자고용인증 시스템을 사용하도록 권장하고 있으며 일부 기업들과는 이미지라는 협약을 맺어 이 시스템 사용을 의무화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노동 착취 등의 목적으로 불법 체류자를 고의로 고용했을 경우에는 고용 규모나 적발 횟수 등에 따라 불법 체류자 직원 1인당 최저 375달러에서 최고 14,050달러까지 벌금이 부과됩니다. 취업이나 사업차 한국에 머무르고 있는 미 영주권자나 이중국적 상태의 시민권자들을 대상으로 한국 세무당국이 탈세 행위 적발을 위한 강력한 단속에 나섰습니다. 한국국세청은 한국에서 영리활동을 하는 외국 영주권자나 이중국적자들이 누진 세율을 피하기 위해 주민등록번호와 외국인 등록번호를 동시에 사용하면서 한국 내 종합소득세를 탈루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며 이에 대한 특별 점검에 나섰다고 밝혔습니다. 25일 국세청 국제세원관리 담당관실에 따르면 최근 한국 국적과 외국 국적을 동시에 보유한 미주 한인 등 일부 제외 동포들이 한국 내 세금 보고 때 납세자 번호를 이중으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가 발견돼 이들을 대상으로 각 지방 국세청과 세무서에서 종합소득세 탈세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한인사회 행사 안내입니다. 한인사회 행사 안내입니다. 주 뉴욕 총영사관은 올바니 지역에 대한 2011년도 순회영사 활동을 8월 20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4시까지 실시할 예정입니다. 신속한 민원 처리를 위해 구비서류 지참이 요구되니 총영사관 홈페이지를 참조해 관련 서류를 준비해 오시기 바랍니다. 예산부 문화센터에서 회원을 모집합니다. 그림의 기초부터 작품 전시까지 도와드리며 수채화반, 아크릴반, 수상화반, 사군자반 등 다양한 클래스와 8주 코스로 일주일에 한 번씩의 만남으로 한 작품씩 끝내실 수 있습니다. 자신 있게 작품에 도전할 기회를 만들어드리며 스스로 작품을 만들 수 있다는 자신감도 갖게 됩니다. 자세한 문의는 201-838-7883 예산부 사무실로 문의 바랍니다. 뉴욕 한인탁구협회는 오는 30일 오후 4시 뉴욕 탁구장에서 미동부 지역 탁구 동호인들을 초청해 탁구 대회를 개최합니다. 이번 대회는 버지니아와 워싱턴 DC, 필라델피아, 뉴욕, 뉴저지 등 총 5개 지역이 참여합니다. 탁구 동호인들의 화합과 친선을 목적으로 이뤄지는 이번 대회는 단체전과 개인전으로 진행됩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 지교회인 뉴저지 순복음 영산교회는 오는 7월 29일 금요일 오후 8시 30분 찬양 사역자 박종호 초청 찬양 집회를 갖습니다. 뉴저지 순복음 영산교회는 버질 에베뉴 리치필드에 위치합니다. 문의는 201-945-1313으로 하시면 됩니다.
에이스 태권도에서 제2차 썸머 농구 프로그램 및 기타 교실을 개최합니다. 운동으로 체력을 기르고 음악으로 기분이 좋아지는 이번 썸머 프로그램은 농구 강사 두 분과 기타 강사 한 분이 4학년부터 8학년까지 학생들을 소수정예로 정성껏 가르쳐드립니다. 참가를 원하시는 분은 에이스 태권도로 문의 바랍니다. 트윈즈 크로싱몰이 처음으로 500플라자를 도시 해변으로 탈바꿈시킵니다. 이번 이벤트의 테마는 컬러풀 썸머 비치이며 테이블과 비치 파라솔, 수영장과 인조야자수 나무를 포함한 다채로운 컬러풀한 데코레이션들이 여름 분위기를 재현하기 위해 설치됩니다. 이번 도시 해변 이벤트는 7월 22일부터 9월 중순까지 진행할 예정입니다. 오늘의 추천 도서, 너한테 꽃은 나 하나로 족하지 않합니다. 웃기는 남자 데이비드 세다리스의 코믹 잔혹 에세이. 데이비드 세다리스는 오늘날 미국에서 가장 뛰어난 유머 작가로 손꼽힙니다. 2004년과 2008년에 그래미상 오디오북 부문에 노미네이트된 작가이자 베스트셀러 저자이며 인기 있는 라디오 출연자이기도 합니다. 이 책은 그의 여섯 번째 에세이집으로 2008년 전미 베스트셀러 1위에 올랐으며 장기간 아마존.com 베스트셀러 자리를 지켰습니다. 한인사회 행사 안내는 여러분과 함께하는 코너입니다. 내가 속한 작은 모임부터 비영리단체, 봉사단체, 문화, 교육, 예술단체 등 다양한 모임의 소식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진과 함께 방송하고자 하는 내용을 이메일 또는 팩스로 보내주시면 선별의 한인사회 행사 안내 코너를 통해 방송해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MKTV KNN 방송 보도국으로 연락 바랍니다. 이어서 오늘의 건강 365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이인수 원장님께서 광견병에 대해 설명해 드립니다. 광견병은 광견병 바이러스를 지닌 동물의 타액을 통해 우리의 상처난 피부를 통해 침투하게 됩니다. 증상으로는 1개월에서 3개월의 잠복기를 거쳐 신경마비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특히 물을 보거나 물소리를 들었을 때 우리의 삼키는 근육이 마비 증세를 보이며 심각한 경우에는 환상이나 경기 등 발작을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예방으로는 예방주사가 나와 있으며 세 번의 접종이 필요합니다. 1차는 첫날, 2차는 일주일 후, 3차는 3주에서 4주에 맞게 됩니다. 특히 여행 중에 동물들에게 음식을 노출시키지 않도록 주의하시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다음은 법률 정보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이재현 변호사님께서 미디어 오보 관련 대표 케이스에 대해 알려주십니다. I'm always amazed how the public is unaware of what actually happens in a courtroom. And I'm really glad for this documentary on HBO about hot coffee that informs the public as to what truly happens in a lawsuit. The McDonald's case is a classic example of how the media misrepresented facts, and as a result of it, people received the wrong impression about that case. That case actually involved a serious permanent injury. The actual compensation for the person was very little. The punitive damages was nothing to McDonald's, and none of that was actually reported to the public. It's very important that you're aware of the true facts in any lawsuit. 이상으로 7월 27일 아침을 여는 뉴스를 마칩니다. 활기찬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Bringing you headlines from around the world, 24 hours a day, 7 days a week.